Don't worry. 여행 톡집사 상담 서프라이즈. 세상에서 가장 쉬운 패키지 여행 인터파크 투어 팩이지. Great. 여행 박사 엄지척척 패키지 박사 여행 박사 언제든지 엄지척척 패키지 박사 여행 박사 어디라도 엄지척척 패키지는 역시 여행 박사. 혼자서도 문제 없어 ABN 인터넷 보험 지금 바로 검색해봐 ABN 인터넷 보험 혼자서도 문제 없어 ABN 인터넷 보험 지금 바로 검색해봐 ABN 생명 인터넷 보험. 고속도로를 달릴 땐 이런저런 생각도 함께 달리니까 마음 놓고 달리시라고 새로워진 2018 K7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HDA로 더 여유롭게 3.0 가솔린 출시로 선택은 더 넓게 내 인생은 지금 하이웨이에 있다. 소프트 카리스마 2018 K7 한유주입니다. 총 2,860실 대단지 규모와 쇼핑, 문화, 실내 수영장, 영화관 입점 예정에 바다를 품은 특급 조망까지 투자 가치와 생활 가치를 모두 누리는 프리미엄 오피스텔 부산 명지 대방 DMCT 센터모션 1월 중 오픈 예정 1688-0222 1688-0222 대방건설. 컬투쇼가 세계로 뻗어갑니다. 컬투쇼 is 글로벌 라디오. 글로벌 라디오. 할리우드 배우들이 컬투쇼에 떴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자, 메이저 러너 데스큐의 딜런 오브라이언,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이기용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Hey, say hello to the audience. Hello. Hey. Thanks for having us. 부탁드릴게요. Introduce yourself and each other. Oh, each other? Yeah. 이기용 씨부터 먼저. 예, 제 이름이 이기용입니다. 네. 제 친구들 딜런 오브라이언 하고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우리 메이저 러너 데스큐 개봉하는다고 이제 프로모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요.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기용 씨가 계시니까. 예, 이기용 씨가 한국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죠? 한국인인가요? 예. 여섯 살 때 미국에 갔다 그랬죠? 맞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섯 살 때는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어저께 그 SBS 뉴스에 나오셨더라고요 밤늦게. 예, 밤늦게. 예, 그걸 봤어요 제가 우연히. 아유. 예, 그래서 그 왜 보셨어요? 안 자고 있어가지고. 예, 눈이 떠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뭐 어떤 영화인지 우리 누가 어떤 분이 소개해 줄 딜런 오브라이언이 그럼 영화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Yeah. Can you tell us your movie? I can try. The movie is it's the final installment to the franchise, so it's very much the same, but it's everything resolves in this story at the end. And for those of you guys who know the books at all, it's you can expect all of those things to be happening. So it's a very big it's a huge climax for the whole franchise, basically. Oh, franchise. 네, 3부작의 마지막으로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을 읽으셨다면 아마 더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저희도 알아들었어요. 정말 재밌는 영화라고. 예,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예. 뭐 치킨 영화인가요? 이게 마지막 시리즈죠. 예, 메이저 런의 마지막 시리즈예요? 라스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어, 그렇구나. 왜 마지막이에요? 아니 감독님이 끝낸 거죠. 예. Getting old. 마이크. We're getting old. 예, 저희가 나이가 너무 이제 들어가지고. 아우. 정말 재밌다고 전했어요. Hey, Dylan, how old are you? 정말 재밌네요. Dylan, how old are you? 26. 26살입니다. 정말 재밌네요. I'm 47. Old brother, okay? You're very funny guy. 정말 재밌네.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역할. Who wants to go first? I think Thomas. Maybe Thomas should go. Explain my character. Yeah. My character. He's described as the glue that keeps everyone together. He keeps the peace within the group. 예, 평화를 지키죠. 토마스는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평화도 지키죠, 그죠?
That's what I am. I'm a peacekeeper. 평화도 제가 유지합니다. 평화를 붕괴하면 안 되겠죠. 예. Dylan. I play Thomas, and I guess he tries to put the group on his shoulders, like a good lad. And yeah, I'm the greenie of the franchise, really. And these guys allow me to lead at some point, which is crazy. 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리더 역할인데요. 처음에는 되게 초짜로 왔다가 제 친구들 덕분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리더군요. 제가 이 팀의 리더라고 전해 주세요. 예. Older brother, elder brother. 기용 씨는요? 어떤 역할? 저는 민호 역할이고 그 우리 세계의 미래에서 제일 마지막 동양 사람. 네. 입니다. 아, 세계의 미래의 제일 마지막 동양 사람이에요? I said that I'm the last Asian person alive. 마지막 동양 사람이에요. In the book. 용 씨랑 얘기하니까 방송하는 것 같네요. 예. 아니 이거 토마스 생스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에요. 빅 팬이에요. 예, 토마스 생스턴. I love actually. Wow. I love your love story in movie. Thank you, man. That's great. Yeah. Yes. Oh, you really like it. 얼굴이 그대로 남아서 그냥 키만 큰 것 같아요. Yes. 그렇다네요. 예. 김현정 씨, 영어 듣기 시간 같아요. EBS 아리랑 같은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알아듣고 싶네요. 김현정 씨, 지금 굉장히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방송을 임하고 있네요. 이야. 순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찬호 씨는 다 알아듣죠. 이미경 씨 전혀요. 예. 예.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is program the best Korea number one radio show in Korea. Okay? Movie star, okay, right? Yeah. Movie star and MC and performer, like radio a singer, and comedian. Yeah. Yeah. 임도희 씨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Hello, Dylan. Thanks for coming. 다 알아들으시겠죠? This is crazy. How cool. Thanks for having me. Oh, thanks for having me. 아니, 남한 바닷가에서 찍었어요? We did, yes, South Africa, Cape Town. Cape Town. Cape Town에서. Cape Town. Cape Town 가보지 않았었나? 거기를 안 갔죠. 그랬구나. 남아프리카 이제 그 월드컵 할 때 갔었거든요. 가서 뭐 그 별로 이렇게 별로 하고 싶어 추억하고 싶어 하지 않은 곳이라 예. 사건이 있었죠. 예. 우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기용 씨 캐릭터를 구하러 두 분이 계속 가는 장면을 그린 게 이 영화의 쭉 내용입니까? 어때요? 말씀하세요. 예. 네. 왜 처음에 잡히는 장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어차피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제가 잡혀갔죠. 아, 그다음에 이제 한 six months, 6개월 있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를 구하러 이제 가고 있는 얘네들이요. 예. 아, 부럽네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제 친구들이. 예. 누가 제일 빨라요? 진짜로 달리면 한번 해보셨어요, 경주? I don't know that we never raced. 경주한 적은 없어서. We might have to do it right now. 지금 해볼까요? No, that was no. 류다영 씨가 메이지러너 데스큐어 실검 1위 가자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메이지러너 검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여주시면 백수 여러분도 좀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움직이세요. 검색하세요. 빨리. 네, 우리나라 가장 그 잘 나가는 포털 사이트 녹색 창에 1위를 하면은 프로모트 효과가 엄청난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 가주는 한마디씩 좀 해달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검색어 1위 좀 해달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케이. 메이저 검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No hashtag. No hashtag. No hashtag. 아주. 오케이. So what do we? 한국 저기요. 한국말로 전해주세요. 백수 여러분 움직이세요. Please help me search a major learner. Korean. 백수 여러분 움직이세요. 백수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오케이. 백수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케이. 바로 1등합니다. 바로 1등해요. 예.
메이즈 러너를 검색합니다, 여러분. 매의 어이 메이즈 러너. 한번 해보시죠. 러너. 한국말로 백수 여러분. 백수 여러분. 백수 여러분. 백수 여러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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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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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수 여러분 도와주세요. 백수 여러분. 백수. 백수 여러분. 백수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케이. 어허. 굿, 굿, 굿. 뭘? 예. 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해요? 아, 세,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먼저. 예. 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한국 팬들 제일 좋으니까. 예. 그 전편에서 1편, 2편도 메이즈런에서 한국에서 보신 팬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죠, yeah. 그죠, 그죠?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The third biggest 들으니까. market in the world, right? Oh, okay. 아, 지금 아, 되게 추, it's cold in Korea, brother. 어? 여기 yes, 지금 김명성 씨. Very cold. Very cold. Very cold. 어, 한국나 씨 춥냐고 물어봐달라고. 아니, 야, 근데 지금 봐. 처음 뽑혔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그냥 어, 에이전트 통해서 그냥 프로젝트가 온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디션 보고 뽑히고 그럼 이렇게 됐네요. 예. 네. 그냥 그렇게 됐군요. 예. 어, 잘 된 거죠. 예. 아, 딜런 오브라이언이 한국에 처음 방문이시구나. 어, 딜런 오브라이언 어떤지 좀 물어봐 주세요. I love it so far. Oh. Everyone's really no. I don't. I couldn't fake it. It's terrible. No, it's amazing. It's terrible. It's amazing. I was sarcastic. Yeah. No, it's been really fun. And everyone's been really sweet, and the food's amazing. And it's amazing. I've just been drinking all day. Drinking all day. I don't know how you live here. What kind of drinking? What kind of drinking? So many soju. So much soju. I love soju. Oh, so much soju. Macaroni? Macaroni도 먹어. Yeah, we did last night. Yeah. Oh, wow. 한 모슬 다 먹어봤구나. Yeah. Andong soju? All of it. Yeah, all of it. All of them. Yeah. 어떤 음식이 맛있나요? I like Korean barbecue. Barbecue. 삼겹살. Barbecue is my favorite. Yeah. Yeah. 삼겹살. Yeah. 삼겹살. Oh, 제비추리, 안창살. 살치살, 차돌박이. Have you tried 육개장? Oh yeah, you did. Oh, 육개장 먹어. On the plane, on the plane over. Oh, 육개장. Okay. What do you think? Being on the plane though, but it was still really good. Oh. Yeah, but it needs to be. Yeah. I need it what properly. 비행기 안에서. 아 비행기에서 육개장을 먹었어요. 자 하실 때. 아 육개장이 나. 육개장 먹고. 맵지 않았나? No, I love spicy. 오. 매운 음식 좋아합니다. 아,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닭발 정도 먹어봐야 또 아는데. 어. 한국 매운 닭발을 좀 먹어봐야. 어제 그 어젯밤에도 drinking 하신 거예요? Did you drink it last night? Oh yeah. 와, 그러면 지금 hangover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Hangover? Do you have a hangover? Yeah. I'm telling you, it's constant. It's all the time. 아, 임국희 씨가 얼굴 한번 클로즈업 좀 해달래요. 예. 보시는 분들이 하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카메라 향해서 좀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예, 포즈. Oh. 주희 씨가 컬투 머리 많이 커 보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대한민국 평균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I will have the size. Be careful.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So big? So big? Wow. What did you? But now that you mention it, yeah. 말씀하시니까 큰 것 같아. 아, 말하니까. Really? It didn't pop out to me. 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을 것 같은 줄. 그러면은 그닥 큰 게 아니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아, 그래도 큰 사람들 딱 보면 우와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인데. 예. Big head character. That's funny. 우. 어, 그닥 뭐 커요? Like 제 my mother-in-law. Yeah. How you say that? 네네네. 장모님이 머리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장모님이 실제로 보니까 아니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아 장모님이 머리 우리가 크다고 얘기했어요. 예. 어 장모님이 우리 머리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장모님 좀 만나보고 싶네요. 네. 와, 그렇구나. 장모님 어디 사시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장모님? 아니, 이거 얘기하면 좀 아, 동네만. 한국에 계시죠? 한국에 계세요? LA. 아, 그래서 LA에 계시지만 우리 그래도 라디오를 좋아하시고 저희를 아시는 모양이네. 라에 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하고 my mother-in-law 다 컬투쇼
되게 재밌다고. 꼭 해야 된다고. 아, 그럼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컬트쇼에 대해서? 예? 컬트쇼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아, 저 몰랐죠. 저. 오.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그 별 말씀을요. 미국에도 이런 저희 라디오처럼 그 청중들이 이렇게 많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약간 소극장에서 하듯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혹시? I've never done one. No, I don't know. Not that I know. 직접 출연해 본 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예, 라디오는. 근데 미국도 보니까 두 명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송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라디오는. 레디오는 투맨 쇼가. 근데 이렇게 유명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지 그걸. 자,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냥 장모님만은 만나게 해줘요. 예? 네? 아, 나 참 괜찮네 이 사람. 우리도 여러분을 만나면서 영광이지만 여러분도 여기 출연한 걸 아너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예. 예. 아너 예예. 아이 사람 이 사람 괜찮네. 아 그러면 어디 하나 가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 좀 생각해 네. 보시고 계시라고. 헤이, 헤이. 이기용 씨, this song introduce. 이기용 씨가 신청해 주셨네. And like a DJ. 저스틴 팀버레이크 한글로 써라가지고. This is Can't Stop the Feeling yeah. by someone.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Let Everyone Shin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함께하는 성화방송 72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화는 이틀째 인천 시내 곳곳을 누비며 그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인천 문학경기장을 출발한 성화는 조금 전 인천 중구의 대표 관광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카페촌, 놀이동산 그리고 바다를 조망하며 스파이더 방송을 마쳤고요. 지금은 점심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이후 오후 3시 조금 전에 다시 올림포스 호텔 앞을 출발해서 경인로를 따라 도화초등학교까지 간 다음 오늘의 목적지 중앙공원을 향하게 됩니다. 평창대회 아나운서 홍보대사인 MBC의 김나진, 이재은 아나운서 그리고 영원한 코트의 황태자, 우지원 SBS 스포츠 농구 해설가 등이 주자로 나섭니다.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네 시골집 앞마당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다양한 장이 담긴 장독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그 장독대 옆에 물독대가 있었습니다. 물독대란 사시사철 내리는 비를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던 물항아리를 말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이 물독대를 두었던 이유, 흐르는 빗물조차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물, 깨끗하게 잘 지켜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백두산물 좋은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고고 고릴라. 딸, 잘 지내? 괜찮아? 어, 엄마는? 서로의 안부만 묻던 그들은 바다를 적시는 노을 속 다낭의 한 호텔로 떠났습니다. 괜찮냐는 물음도 괜찮다는 대답도 필요 없는 하루네요.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호텔 패스. 전단지 받으세요. 전단지. 아, 괜찮아요. 하다간 것도 버려져 있네. 버려지는 광고는 가라. 요즘 뜨는 종이컵 광고 마이 프리. 전단지의 절반 가격으로 원하는 업종,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직접 광고하세요. 광고를 생각 중이세요? 검색창에 마이 프리. 안경테는 적당한 걸로. 자, 적당한 걸로 골라주는 대로 이러면 수동태. 테는 꼭 메라키로 주세요. 아, 테는 꼭 메라키로 능동태죠. 아주 능동적인 표현 메라키. 한국 대표 스타일리시 아이예요 메라키. 이제부터 안경은 꼭 능동태로 메라키 안경. 전국 유명 안경원에서 만나보세요. 날 기억해준 준주원리. 날 사랑해준 준주원리. 날 빛나게 해 준주원리. 준주얼리 반짝이는 마음을 준 주얼리로 표현하세요. 주얼리 쇼핑몰 준주얼리.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큰 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무제한. 자주 하는 떼우기 치료 개수도 무제한. 메리츠 치아보험은 이 모든 것이 기본.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질병치료 시 90일 면책기간 적용, 2년 미만 감액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제 간만에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나물라 패밀리의 고정환입니다. 평소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저희 팀과 대화를 나누거나 개그를 보여줄 때 반응을 살피게 되는데요. 멤버들은 제가 어떤 개그를 해도 한결같이 잘 웃어주거든요.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웃어주면 자신감이 생겨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늘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땐 잘 듣고 있다고 웃으며 따뜻하게 반응해주세요. 더 즐겁고 호감 가득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고장환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아, 어쩜 두시게?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만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손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허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 여신들이 목히 김태균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서 타루 미친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자, 메이저러너 3의 새 배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자, 지금 녹색창 검색어 이기용 씨가 5위, 지금 메이저러너가 3위를 달리고 메이저러너 13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메이저러너를 좀 올려주십시오. 헐리 배우들 왔는데 쇼다란 분들 힘 좀 내시고요. 백수 여러분 움직여주세요. 예,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컴온 백수! 예? 아니, 그 이번 시리즈가 마지막이면 굉장히 좀 아쉽겠네요. 네. 뭐 아쉽겠어요. 되게 친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 영화 외에 네. 뭐 만나서 어떤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오, 딜런. 오우. No. 특히 토마스가 만약에 미국에 와서 이제 네. LA에서 같이 있을 때는 같이 한인탕 가서 코리안 바비큐도 먹고 뭐 그래요. 딜런은 절대로 인바이트 안 해요.
왜 웃는 거예요? 아니야. 왜 웃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아 딜런만 빼놓고 초대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군요. 왜 딜런만 빼요? I get on his nerve. 네, 저 보면 짜증 난대요. 아, 농담 하시는 거야, 농담. 아니죠, 농담이 아닌데 예. 자기만 보면 짜증이 난다고. 와, 그 영화는 어느 정도 찍으신 거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이 영화, 메이즈 러너는. Ended up being five months. Three months. Yeah, I think it was three months. 13 weeks. 13 weeks. 길게 안 찍었네. 3개월 13주. 예. 어, 길게 안 찍었네. 그 정도 찍으신. 난 한 몇 년씩 찍는 줄 알았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액션 액션 무비니까 좀 다치거나 뭐 혹시 그런 위험이 한 일은 없었는지 우리 생스터한테 물어보시. 예. 오케이. To me? Yeah, yeah. No, I mean sometimes it's a bit.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Like some of the shit they do. 그러세요? But no, I mean it's kind of part of the fun of it as well. They're always quite fun to do. 예, 긴장되긴 했지만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어. 그 러브 액츄얼리 그 어린 아이 역할을 할 때는 되게 약하게만 보였는데 이 메이즈 러너에서는 되게 막 그 액션 배우로서의 그 터프함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운동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나요? Yeah, I love it. 사랑합니다. 사랑해. 너 전혀 안 하는구나. Never? 아니요, 저 처음 아니, 두 번째 촬영할 때 스턴트 트레이너가 여러분 이제 그 캐스트 멤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하시냐고. 평소에. 예. 그래 안 다치니까 그죠. 근데 토마스가 얘기한 게 좀 생각하면서 이제 아 버스 타려고 뛰어간 거. 예.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 버스 타려고 뛰어갔던 거 운동이라고. Really? Yeah, that's what he said. 와. 그랬군요. 그냥 평소에 운동 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봐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몸매가 진짜 몸매가 좋아서.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네. 근데 생각보다 이 딜런이 굉장히 많이 까부는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까불어요. 예, 성격이. 예. 예. 굉장히. And I said yes. 밝고 까불이 같아. 까불이. 되게 긍정적이다. 상당히 파저티브한 것 같아. 이유. Oh, thank you. Yeah, yeah. 감사합니다. You too. Thank you. You too. Yeah. 토마스는 터프한 편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보면 좀 과묵하고 좀 말이 없는 것 같아서. Yes. 네, 맞습니다. 말을 길게 잘 안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약간. I don't mind talking. I just like to. I'm just fussy about what I say and who I'm talking to. 네,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좀 신중하게 말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신중하게. 어, 그렇군요. 아니, 요번에 그 한국에서 이제 영화도 개봉했고 이제 곧 올림픽도 열리잖아. 동계 올림픽도. 윈터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인 코리아. 예. 네. 근데 그거 관심 있는 종목이라든가 한번 뭐 구경하고 싶으신 뭐 예. 네. 어떤 게 있는지. 하키. 하키, 아이스 하키. 예. 네, 아이스 하키. 어, 아이스 하키는 다들 뭐 Dexter. I like the slalom. 꽃이죠. Slalom. Yeah. 슬롬 스키요, 스키. Yeah, 스키. 아, 스키. 어. 강민지 씨가 딜런의 배역 이름이 토마스인데 영화 촬영하면서 토마스 생서가 딜런을 부르는 토마스를 들었을 때 헷갈리지 않았냐고. 아. 예. 예, 캐릭터 네임이 같아서 same thing character name and original name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냐고요. No, we were saying this earlier actually. Our director Wes, he would often call us by our character names anyway. 그렇습니다. 감독이 우리 저기 그 배역 이름들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요. 아, 배역 이름으로. He almost never even says Thomas. He'll call me Dylan and he'll call Thomas Newt. So it's almost like it never gets said. Yeah, he calls you Dylan, doesn't he? Yeah. Yeah. He'll be like, okay, so Newt and Dylan over here. 딜런한테는 딜런이라고 본명을 얘기하고 토마스한테는 그 배역 이름이 뉴트라고 감독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헷갈렸다. Sometimes though I'd get like a you know, Newt sock or something or he'd get my sock or something. 그래도 소품 담당자들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소품이 서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Character Thomas or who like whose socks?
후싹 후싹. 그래서 양말 같은 거요. 응? 내 양말이 뉴트한테 가고 토마스 양말이 저한테 오고. 아니 뭐 양말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뭐 캐릭터 있는 양말이 있어요? No, socks are hugely paramount. 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게 양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도 알고 있듯이 무좀이 있는 친구 걸 신으면 무좀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Yeah, yeah. Oh, Dylan, you have 무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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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man. My feet are odorless. 아니 특별히 아니요 제 발은 냄새도 안 납니다. 아니 뭐 특별히 꽂혀 있는 양말이 있어요? 특별히 꽂혀 있는 양말이 있냐고. Right, back to the socks. You know, I know as a fan of films, I always get taken out of the story when I see a wrong sock on somebody's foot. 롱 socks를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예 양말에 좀 꽂힌 적이 있어가지고요. 예. 혹시라도 양말이 바뀌면 안 된다고. 양말이 민감하구나. 근데 예. 서로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다고 서로에게 부러운 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서로 부러운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우리 네. 이기용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부러운 게. 우리 혹시 두 분 중에 부러운 점이 있는지. 저 배우에게 내가 이런 게 없는데 뭐. 먼저 토마스는 아니 얘기만 하면 웃긴가 봐. He's always really cool and calm. 편안하고. 토마스는 차분하고요. 아주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쿨하다고.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예, 저는 걱정도 많고 많이 흥분하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쿨하지도 못하고. 예. What? 아니 쿨은 안 그런가 봐. What? 아 그리고 딜런은 He seems comfortable in every situation. 오. 예, 모든 상황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착해요. Yeah. And that's it. 그리고 뭐 예 예. 그러면 루틸라는 우리 생스터나 우리 이기용 씨한테 뭐 아 이런 면이 좀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부럽거나 이런 게 있는지. Not really. 아니 없습니다. 에이, so cool. Yeah, I'm envious of both of them in a lot of ways. 아니요,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Ki-hung said it perfectly about Thomas, and he just has this natural, effortless, relaxing, calm demeanor on set, and that's really hard to do. It's like a nerve-wracking thing performing, you know. And I've always been a nervous performer, so I relate to that. 예, 저 같으면 연기하면 엄청 세트장에서 긴장하는데 지금 기용도 얘기했듯이 토마스는 세트장에서 되게 릴렉스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점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And Ki-hung, I'm envious of Ki-hung's intelligence and work ethic and his looks, that bod, his hands. Come on. Yeah. Come on. Have you ever seen his hands? 예, 기용은요 손이 정말 이쁜데 Beautiful hands. 아주 똑똑하고 외모도 좋고 Look at those things. 몸도 좋고 Look at those things. 예, 손 정말 아, 이쁩니다. 기용의 양말은 어떠냐고 물어봐 주세요. What about 기용 socks? I've never no, that's not a problem.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와, 그럼 이번에는 우리 생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두 분에 대해서 혹시 we're wait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Okay, Dylan is he stands up for what he believes in very well, which I respect hugely. He's not afraid to say what he really means and really thinks. 네, 딜런은 무엇보다 진심을 정말 그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가 있고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는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 정말 부럽습니다. And Ki-hung, well, 한참 생각해야 되나 봐요. Nothing. Nothing. Just make something up. Quick.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Yeah. No, that's why. No, I know. 아니요, 거짓말할 리는 없고요. 네. he's incredibly caring for everyone that he comes in contact with, and he's a very good judge of character. 약간은 사람을 잘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따뜻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배려를 해주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So 따뜻.
서미란 씨가 메이지러너 예매해놨는데 관전 포인트가 뭐냐고 좀 물어보셨죠. 그렇죠. 배우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 팬들은 어떤 점에 이 영화를 그 포인트를 갖고 갔으면 봤으면 좋겠는지. 먼저 우리 딜런이 얘기해 볼까요? 에이. 저요? just me the whole time. 저에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내내. Just me. 어, 진짜 까불이야. He's right. He's right. You. 진짜 까불이야. Just don't watch anyone else.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요. Eyes on me. 아, 그런 포인트. 예. 아, he's so selfish. 아, 진짜. That's how you gotta be, man. It's funny. It's funny. You wanna succeed. 성공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Okay. 심기. I don't mean any of this. 지금 농담인 건 다 아시죠? 알죠, 알죠. 이걸 진담으로 보면 여기 뭘 부르지도 않죠. 예. 심규리 씨가 다 같이 메이즈 러너 3으로 검색하자고 지금 메이즈 러너 3으로 검색이 올라와 있대요. 아, 그 만약 1, 뭐 2, 3 따로 뭐 네. 이렇게 막 검색이 되니까 빨리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3로. Put in 뒤에 아라비아 스타 3을 붙여오고 다시 한번 검색. 네. 네, 그 정준환 씨가 Search Maze Runner 3. Go go go. 예, 예, 예. 메이즈 러너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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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now, go. 빨리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Unemployed people. 백수. Jobless. 백수 여러분들. 백수 여러분들. 특별히 백수 여러분들. 백수 여러분들. Nic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What is it?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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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환 씨가 이기용 씨 저번에 특별 시민 출연했었는데 한국 영화에 출연하실 생각이 있냐고. 아. 뭐 예, 특별 시민 그 역할과 그 뭐 미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동양 사람들한테 많이 안 주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작품을 촬영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뭐 그런 찬스가 더 오면은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한국 영화 보신 것 중에 혹시 비슷한 역할이라도. 네. 아. 그 maybe some romantic comedy or like a romantic comedy or romantic movie. 아 로맨틱 영화. 남자 주인공 뭐 키스 씬도 많고. Wow. The scene. Do you like kissing? 아 그게 뭐냐면 이 액션 Maze Runner는 액션 무비니까. 네.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좀 아. 좀 편하게 좀 촬영하고 싶고. 어. 예. 네. 그래서. 다칠 일이 없으니까 로맨틱은 그죠? 아, 그러니까 예. 안 다치고 찍고 싶구나. 그러면 우리 토마스나 우리 딜런은 한국 영화 쪽에서 만약에 섭외가 온다면 한국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딜런? Yeah, yeah. I would of course be open to that. Of course. 당연히 예 출연할 겁니다. 어. 토마스? Yeah, absolutely. 예, 당연하죠. Really 혹시 한국 영화를 보신 게 있나 혹시? I mean, I've seen Old Boy, but Old Boy. Yeah. Old Boy 봤고요. 딜런은 한국말 못해도 지 한국 영화 나올 수 있냐고. 아, 아 그럼요. 외국인으로 나오면 돼요. Of course. 예, 외국인으로. Of course. A foreigner로 나오면. Right, right, exactly. 외국인. I was gonna say I wouldn't be able to speak. 당연히 한국 사람 아니니까 외국인으로도 출연도 된다면 예. Yeah. From. Are you typing me these? Is this from you? Yeah, yeah. 임수민. 임수민 씨한테 고맙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임수민. Thank you, 수민. 네, 임수민 씨가 러브 딜런 해가지고. 하트를 세 개나 보냈어. 까만 하트 세 개 보냈더니. 하트. Three, I know. I got three hearts. Yeah. Oh, you got Thomas. I love you. 송다경 씨. I love you. Thomas, I love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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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송다경. Oh, wow. Wow. 와 나혜준 씨도 I love you guys 해주셨어요. I love you guys. 예, 많은 분들이 I love you라고. 예. 와 다들 너무 좋아하고 팬들이 엄청 사랑한다는 문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기 밖에 보이는 팬들이 다 누구 팬입니까? 딜런스 팬이에요? Probably not. Probably not. 팬은 아닐 것 같은데. 토마스 팬이에요? 토마스 팬? Is there so Thomas fan? See who gets the most waves. 예, 그러니까 아니, 많이 보는데 흔들어주시는 분에게 다 카메라 팬인 것 같아요. 다 카메라 있잖아요, 다. 어, 카메라가 있어. They're all holding cameras. Yeah. So they're fans of cameras. Good lenses too, though. It's nice to see actual cameras rather than the phones. Yeah.
진짜 카메라 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안 찍으시고요. 네. 아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진짜 카메라로 찍어주시는 거를. 아 야, 그렇구나. 한국에서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한국에서 인기를 좀 인기가 느껴져요? 한국 팬들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이제 한국에 다시 오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느끼죠. 예.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막. 이뻐. 아 예. 우리는 진짜 많이 안 가봤어요. 지금 호텔 안에서만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있는 거 하고 이거. 예, 이게 처음 느끼죠. 처음 느끼죠. 아마 이제 여기 보는 라디오가 나가고 나서 길을 좀 식사하시러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알아볼 거예요. 아, 예, 예. 오늘 뭐 어디 저녁에 뭐 드시러 갈 예정이신지 궁금해요. 오늘 저녁에 뭐 What kind of Korean food? I don't know. Yeah. We shouldn't announce it, right? I don't know. 여기서 밝혀도 될까요? Yeah. 음식 걸려? 메뉴는 상관없죠. 왜요? Right.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we're going. We've done Korean barbecue. We've done. Where do we go? Udon. Yeah. Why not? Wake up. Hey. Wake up. Get in. Wake up. Come on. 네, 뭐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거 없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고기는 계속 한국 바베큐는 먹어봤기 때문에 고기는 계속 드셨대요. 아, 다른 거. 과메기. 한국 과메기 맛있는 거. 과메기.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비빔밥, 말렸다 비빔밥 드시라고 하세요. 비빔밥. 비빔밥 드셨나? No, we still need to have. Yeah, I had it on the plane, but 비행기에서 먹어 봤는데 아마 한국에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엘임 씨가 레드카펫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아침부터 기다리는데 힘들대요. 기다리는 팬들에게 한마디씩 해달라고. 아 지금 기다리고 있나 봐요. Go inside, get warm. 추운데 있지 말고 안에 들어가 기다려 주세요. No freeze. 이면 옵니다. 얼어 좋아요. 알겠어요. 네, 한 번씩 해주세요. Also, thank you for the support.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 와 주셔서 감사한데 만약에 학교 있으면 꼭 학교 수업. 오. 이런 친구들이 어릴 때 많이 놀아봐서 그래요. 예, 예. 아니 이제 뭐 거서 보내드릴 시간이 있는데 한 분씩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가야 돼요. 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이렇게 이 쇼하고 우리를 리슨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영화 나오는데 많이 재밌게 보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Hey, Dylan. Hey. Say goodbye. Okay. Yeah, I want to thank all the fans listening, all of you guys in here. This has been super fun. I've loved this experience. Actually, you guys are hilarious. This was great. And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and our film like you do. It means the world, and it means the world to be here. 예,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 되었었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재미있는 경험하고 가고요. 또 컬투 두 분 정말 재미있는 거 갖고 정말 많이 웃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 많이 서포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nks for coming. 네. Oh, thank you very much. It's just such a fun experience, this whole thing. It's mental. It's great though. It's been great fun. 정말 재미있게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 미국 가면 소주 한잔 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야. Yeah. 네. Yeah. Yeah. Good. Yeah. Tonight. Nice, really. Waiting for me. Waiting.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골쇼 2분은요. LG 디오스틴 톡톡, 렉서스, 이카운트 ERP, 인도파크 아이마켓, 대원지아 콜대원, 기초영화 에커스토, 피자의 땅, 현대자동차, 철도 도시락 제공입니다. 채널 분들 딱 대세요. 우주 광고. Here we go.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 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봉지리 톡톡 김치 톡톡 김치 톡 유산균이 훨씬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렉서스 10만 대 돌파 기념 1월 한 달간 ES300H 어메이징 케어 플러스 특별 프로모션 실시 10년 20만 킬로미터 하이브리드 배터리 보증과 엔진 오일 무상 교환 서비스 최대 5년 12만 킬로미터의 무상 보증 기간과 무이자 할부 금융 프로그램까지 당신의 선택에 확신을 더하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렉서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역시 산업재도 온라인이 싸구만. 아야야야 아이마켓 산업재 전문 온라인 쇼핑몰 어디라고? 아야야야 아이마켓 산업재 살 땐 아이마켓. 감기 이유리는 이렇게 말했다. 콧물 감기 기침 감기 몸살 감기 콜대원으로 액상이라 빠르니까 어린이는 콜대원 키즈 대원제약.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피자 있다 스피드 퀴즈. 올겨울 유행할 피자는 눈꽃 치즈 피자. 부드러운 큐브 치즈가 가득한 피자는 퐁듀 눈꽃 치즈 피자. 그러나 파다노 치즈가 눈꽃처럼 쌓인 피자는 피자의 땅 퐁듀 눈꽃 치즈 피자. 마지막으로 퐁듀의 퐁. 우와 진짜 맛있겠다. 피자의 땅 퐁듀 눈꽃 치즈 피자. 살까 말까 이번에 다음에. 대형 SUV 망설이는 분을 위해 가장 사랑받은 기능만 모아 2018 맥스 크루즈 출시. 프리미엄 SUV 더 이상의 고민은 없다. 2018 맥스 크루즈 현대자동차.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 라면 도시락 와 출출했던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 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